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안,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예, 오늘은 다세대 옥탑방, 그리고 사무실 개조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 보호 대상이 되나요? 하는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옥탑방이 꽤 있잖아요. 꽤 있는데 어떤 옥탑방은 되고 어떤 옥탑방은 안 된다는데 뭐가 다를까요?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서울시에서 발간한 그 임대차 조정 사례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다세대 옥탑방도 주임법 보호를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4층 다세대 건물인데 등기 안 된 옥탑방이 있던 거예요. 거기 문패에는 이제 501호라고 적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미등기 건물도 다 주임법 보호를 받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다세대 주택의 옥탑방을 계약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답변은 만약에 다가구주택 옥탑방이라면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좀 어렵죠. 보통 분들한테는 쉽게 얘기해서 다가구주택은 통으로 집 하나 그대로 등기가 통으로 하나로 되는 그런 집, 우리 보통 알고 있는 단독주택, 그런 모양새를 다가구주택이라고 하고요. 단독주택인데 안에 가구가 다 분리되어 있어서 세를 놓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101호, 201호, 301호 이렇게 세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단독주택처럼 생긴 것을 다가구주택이라고 하고, 이건 통으로 하나로 등기가 됩니다. 한 건물로. 이게 다가구주택이고요. 다세대주택이라는 것은 각 세대가 다 구분 등기가 됩니다. 우리 아파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택처럼 생겼지만 우리 아파트처럼 각 호실마다 개별 등기가 되고 주인도 다 다르다. 뭐 한 사람이 여러 개 사서 주인이 같을 수는 있지만 다 세대 분리돼서 그렇게 등기가 되는 그런 건물을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선 분리하시면서 한번 보실게요. 다시. 근데 이 다가구 주택은 아까 통으로 한 건물로만 등기가 된다는 그 다가구 주택은 각 호실의 번호는 편의상 다 있지만 101호, 201호, 301호 다 있지만 이게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각 호수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더라도 집원만 정확히 기입하면 그 집은 집원이 하나일 거잖아요. 뭐 486번지 이렇게 하나일 거니까 그 집원만 정확히 기입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하거든요. 전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항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다세대주택 옥탑방이라면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보실게요. 다세대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호마다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 시 등기상에 있는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다세대주택이 있다면 101호, 201호, 301호가 등기부 등본에도 각 호실 하나씩 다 등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근축물 대장을 보면 근축물 대장에도 101호, 201호, 301호 이렇게 다 구분해서 다 호수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탑방 501호는 등기부 등본에도 없고 건축물 대장에도 없는 건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에 나오지 않는 주소이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그 다세대 주택은 호실마다 전입신고가 정확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나는 486번지 101호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야 전입신고가 되기 때문에 이 등기부 등본에 나오지 않는 주소로는 전입신고가 불가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입신고가 불가하니까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세대주택에 옥탑방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이런 옥탑방을 계약을 하신다면 보호받는다는 것이 보증금의 보호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거의 없게 불안하지 않게 그렇게 계약을 하시면 되겠죠. 뭐 보증금 500이나 300이나 이렇게 낮춰서 월세를 높여서 그렇게 임차를 하시면 이제 불안하지 않게 사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겉으로 봐서는 저게 다가구 주택인지 다세대 주택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건축물 대장을 떼보시거나 아니면 등기부 등본을 떼보시면 거기에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그걸로 구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 옥탑방은 안 돼요. 그러면 사무실 개조주택도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나요? 보증금 같은 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나요? 처음에는 사무실로 허가를 받았고 실제로 지금은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사무실 개조주택도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는 그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대장상에는 사무실이라고 나와 있겠지만 내가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러면 주거용 건물로 보고 주임법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근데 이 판단 여부는 또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내가 그걸 임차를 얻으려고 할 때 이미 주거용으로 바뀌어 있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사무실로 그걸 얻어놓고는 은근슬쩍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나중에 나 주거용이니까 보호해주세요 라고 하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체결 당시에 실제적인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세대주택 옥탑방 그리고 사무실 개조주택도 보호 대상이 되나요 하는 문제 정리해드렸습니다. 옥탑방을 얻으실 때 다세대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잘 보고 얻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다세대라면 보증금을 낮추세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동산 베프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